배우 박시우의 첫 중국 영화 주연작 향기가 중국에서 8월 개봉 예정작 중 가장 보고 싶은 영화 1위로 꼽혔습니다. 신화닷컴의 2014 가장 보고 싶은 8월 개봉 영화 투표에서 향기가 총 31개 작품 중 32.5%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. 향기에서 한국인 디자이너 강인준 역할을 맡은 박시우는 중국 여배우 천란과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을 그릴 예정이죠. 박시우는 또 영화 향기에 한국어 주제곡을 직접 불러 영화 OST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.